이 시간 중고등부의 SFC 연합창대의 찬양에 맞춰 묵상기도하심으로 개척교회 후원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찬송가 216장을 다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홍근성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겨울의 한파가 지속되고 있는 1월의 마지막 주일 밤 경영의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모여 개척교회 후원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이 그저 내 새끼 먹이고 키우는 것에서 그치지 않고 교회를 통해 여러 기관의 후원 회원이 되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하나님 나라 확장에 쓰이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살든지 죽든지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가는 성도들 되게 하시고 세상이 혼돈되고 가치관이 변하는 가운데에서도 하나님 절대신앙을 놓치지 않는 신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는 특별히 전주의 은혜로 교회로 가시는 박순신 목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 듣기 원합니다. 말씀에 큰 은혜 주시고 전주에서 내 양을 먹이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 뜻에 온전히 순종함으로 당신이 귀하게 사용하시는 목사님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주에서 박순신 목사님을 돕는 손길들을 붙여주셔서 전도자들과 허신자들이 나오게 하시고 매 주일마다 은혜로 교회에 새 신자들이 줄을 이어 나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소서. 내조하는 사모님과 세 딸에게도 함께 하셔서 외롭지 않게 하여 주시고 매 주일마다 은혜가 넘치는 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매일매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즐거운 개척사역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성도들이 드리는 개척교회 후원헌금을 통해 은혜력 교회 개척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축복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은혜력 교회에 요긴하게 사용되게 해주시옵소서. 중고등부 SFC 연합 찬양대와 중창단 그리고 남자교육자 중창단의 찬양을 받아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이 시간에는 특별 순서로 먼저 중고등부 연합중창단 특송이 순후 남자교육자 중창단 특송하겠습니다.
복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받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는 주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당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이기신 주들 앞에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주님 나라 위하여 길 떠나는 나의 형제여 주께서 가라시니 너는 가라 주의 이름으로 거칠은 광야 위에 꽃은 피어나고 세상은 내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 이기신 주들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니 강하고 담대하라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 힘을 주시리 세력 인사 네 시간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2장 20절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그 중에 제가 24절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중고등부의 셉시 연합장대의 찬양이 순후 박순신 목사님 나오셔서 한 알의 밀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아멘. 예나 지금이나 나 자신이 아닌 다른 무언가를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것은 절대로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마도 개인의 생활이 더욱 존중시되는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더욱 그럴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그리스도의 사랑과 십자가 대속이라는 무조건적인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교회 안에서조차 희생과 헌신이라는 이타적인 모습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또한 오늘날 교회가 직면한 문제점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회를 정착하지 못한 성도들은 교회를 찾아다닐 때 조금이라도 덜 희생하고 헌신할 수 있는 교회, 즉 행동 하나하나가 쉽게 드러나는 작은 규모의 개척교회가 아닌 숨어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중대형 교회들을 찾아다니게 되는 이유도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기 있는 저 또한 조용히 신앙생활을 하고 싶어서 찾아온 교회가 바로 강서구청에서 크고 규모를 갖춘 경향교회였습니다. 아마도 경향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만큼은 예외인 것 같습니다. 천주교에서 주장하는 이행듣고 교리와 같이 행함과 어떤 노력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게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고 한다면 반드시 동반되어야 할 신앙의 모습 또한 희생과 헌신을 빼놓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교회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불모지였던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지고 이후에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성장을 이루게 된 결과 또한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가 있었지만 그 가운데서도 초기 한국에 발걸음한 선교사님들의 희생이 있었기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으로서 받아야 할 가장 기본적인 대접조차 받지 못하고 살았던 초기 한국교회 여성들의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오늘날 대한민국이 명실상부한 세계선교의 센터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희생과 헌신은 기독교 진리 가운데서도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며 오늘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는 성도들에게 있어서도 반드시 있어야 할 중요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을 두고 오늘 본문에서 우리 예수님께서는 너무나도 분명하게 그 사실에 대해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공생의 마지막 주간 유월절 명절을 맞이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심으로 시작되었습니다.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소문은 절정에 이르게 되었고 심지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지역을 초월했고 또 유대인과 이방인이란 인종과 혈통까지도 초월했던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예루살렘에 올라온 사람들 중에 유대교로 개종한 헬라인 몇 명이 있었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소개하고 있는 헬라인은 헬라 지역에 살고 있는 유대인이 아닌 이들은 진짜 헬라인으로서 유대교로 개종한 자들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헬라인들은 이스라엘 백성, 즉 선민에 반대되는 개념인 이방인을 상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헬라인들은 유대교로 개종했지만 예로부터 지적인 욕구에 목말라 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말로만 듣던 예수님에 대해 너무나도 궁금해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진심으로 예수님을 뵙기를 원했고 마침 갈릴리 벳세다 사람 빌립을 찾아가 예수님을 만나고자 면회를 요청했던 것입니다. 이 소식을 들은 빌립은 안드레에게 가서 말했습니다. 빌립이 곧장 예수님을 찾아가지 않고 안드레에게 갔던 이유는 아마도 이방인이 예수님을 뵙고자 한다는 사실이 선뜻 마음에 내키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적대시하는 자들이 많았던 당시 섣불리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문제를 두고 더욱 신중을 기하였기에 주변에 있던 안드레와 먼저 상의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두 제자는 이 사실을 예수님께 즉시 고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예수님으로부터 동문서답 같은 말씀을 듣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그 말씀이 의미하는 바 또한 무엇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하여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이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어떤 자세로 감당해야 할지 함께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우리 첫째로 성도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 23절과 24절 말씀을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헬라인 몇이 자신을 만나기 원한다는 안드레와 빌립의 물음 앞에 너무나도 예상치 못한 대답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23절에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고 했던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누군가 자신을 만나기 원한다는 이야기를 듣게 되면 그 만남에 대한 가부를 결정하는 것이 옳은 모습입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느닷없이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라는 선포를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신 인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 곧 예수님 자신을 의미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인자가 얻게 될 영광은 바로 잠시 후에 있을 십자가 죽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는 잠시 후 당하실 십자가 죽음을 두고 왜 영광이라고 표현했던 것입니까? 우리가 이미 잘 알듯이 십자가 죽음 자체는 수치스럽고 비참한 최후이지만 그것은 궁극적인 승리와 영원한 영광을 위한 것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십자가 위에서 숨을 거두시기 전 다 이루었다고 선포하심으로 십자가상에서 영광을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이 말씀은 인류 구원의 성취를 두고 하신 말씀, 곧 메시아적 구원 역사의 완성을 두고 하신 말씀이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자신의 십자가 희생, 즉 십자가의 죽음을 가리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방인의 상징인이었던 헬라인들이 자신을 만나고자 했을 때 때가 왔도다 라고 외치심으로써 당신의 구원 역사의 완성을 이룰 때가 왔음을 간접적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24절의 본문을 통하여 자신의 죽음이 가져오게 될 놀라운 결과에 대해 한 알의 밀로 비유하셨던 것입니다. 본문 24절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고 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잘 알듯이 한 알의 밀 비유는 어떤 새로운 신비한 사실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새싹이 나오고 줄기가 나고 마지막에 수백 배의 열매가 열리는 것은 너무나도 일반적인 사실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분명한 진리의 사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땅에 떨어져 죽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죽음은 바로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즉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 추수 때의 무수한 밀알들로 소생하는 것처럼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 많은 영혼들을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택함을 받은 모든 영혼들이 구원함을 입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육신을 입으시고 이 세상에 오실 때부터 한 알의 밀처럼 죽기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절정은 십자가의 죽으심이었습니다. 그리고 한 알의 밀처럼 그때부터 새 생명이 시작되었으며 이후 부활 승천하심으로 영광 가운데 거하셨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 영광스러운 한 알의 밀 대신 예수님의 열매가 바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주님의 죽으심의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새 생명의 은혜를 받게 된 여러분들이야말로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겠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과연 어떠한 자세로 우리가 감당해야 되는 것이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한 알에 밀이 되어 썩어질 것을 각오하는 희생의 삶을 여러분들 또한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초기 한국 기독교 역사에 한 알의 밀이 밀로 이 땅에 희생의 삶을 살았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조선에 성경을 나눠주러 온 토마스 선교사였습니다. 1866년 9월 4일 제네럴 셔먼호를 타고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가던 배가 점차 강물의 수위가 낮아지는 바람에 앞뒤로 움직이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그 당시 조선은 흥선대원군의 세국 정책으로 외국 문물을 배척하고 불태우고 죽이던 시대였습니다. 대동강가에 자초된 제네럴 셔먼호는 조선 병사들의 화염 공격으로 불에 타들어갔고 그 배 안에 조선의 성경을 나눠주러 온 토마스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 당시 27살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자신이 가져온 성경과 전도지들을 밖으로 던지며 마지막에 강물에 성경을 안고 뛰어들었습니다. 그 후 그를 죽이러 오는 조선 병사의 창에 의해 토마스 선교사는 조선의 땅을 밟자마자 죽음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죽음과 동시에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그 조선 병사는 토마스 선교사를 죽기 직전 건네준 성경책을 받아 가져와 집에 보관하게 되었습니다. 그 병사의 이름은 박충권이었습니다. 나중에 박충권은 그 성경을 읽고 1899년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박충권이 집안에 숨겨둔 성경책을 그 조카가 읽고 그 조카도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그 조카는 후에 중국에 가서 구약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인물이 되었던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죽기 전에 또 한 권의 성경책을 12살 먹은 한 소녀에게 전달했습니다. 이 소녀는 좌초된 서양 배가 불타는 것을 구경 나온 주변 마을에 사는 소년이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최지량이었고 그 소녀는 그것을 평양성 관리였던 박영식에게 주게 되었습니다. 박영식은 성경을 전달받고 그 종이질이 너무나도 좋아서 방 안 벽에 성경책을 가지고 도배를 하게 되었습니다. 매일 눈만 뜨면 보이는 성경을 읽고 또 읽다가 그 또한 예수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바로 박영식의 집이 교회가 되는데 그 교회 이름이 널다리 교회였습니다. 널다리 교회는 후에 장대원 교회가 되었습니다. 다들 아시는 것과 같이 평양 대부흥의 중심교회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토마스 선교사가 한 알의 밀알이 되어 조선 땅에 떨어져 죽게 되었을 때 얼마나 많은 열매들이 나왔는지 역사를 통해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토마스 선교사는 사람이 보기에 어떤 대단한 선교의 사역을 감당하지는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는 마지막까지 자신에게 맡겨진 전도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죽기 직전에도 자신을 향해 창을 내던진 병사를 향해 성경책을 건네줌으로써 자신에게 맡겨진 사명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야말로 한 알의 밀과 같이 맡겨주신 사명 앞에 묵묵히 희생할 줄 알아야 합니다. 비록 그 밀알은 땅에 떨어지고 흙에 묻혀 실상 그 모습은 죽은 아무 보잘것없는 작은 씨앗에 불과할지라도 반드시 그 희생으로 말미암아 그 보잘것없는 씨앗은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나의 희생으로 내가 맡은 부서에 풍성한 열매가 맺히고 비록 내가 한 일에 대해 아무도 몰라줄지라도 내가 땅에 묻히게 됨으로써 교회가 날마다 성장하게 되며 여러분들의 각자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별들의 학교 운동, 제네바 신학 대학원 운동, 세계 선교 운동이 더욱더 왕성하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결국 여러분들은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경영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받은 중차대한 사명 앞에 자신을 희생하며 감당해야 되는 궁극적인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여러분들이야말로 하늘에 밀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부여받은 그리스도의 열매들이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던 것처럼 우리 또한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희생을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경향교회와 경향교회를 통하여 전개되는 모든 구원의 역사 앞에 풍성한 열매들이 더욱더 맺히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한 알의 밀로 희생하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성도는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때에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헌신의 자세로 감당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 25절과 26절을 합독하겠습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전하니라. 사람이 나를 섬기려면 나를 따르라.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 아멘. 이제 예수님께서 앞선 24절에서 한 알의 밀에 대한 비유를 하신 이후 다시 한번 구체적인 실천 방법에 대해 25절과 26절을 통해 다시 한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먼저 25절 말씀에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란 바로 자기의 힘으로 구원을 이루고 자신의 힘으로 행복을 창조하려 하는 인본주의자를 가리키는 말입니다. 다시 말해 이런 자들은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상관없이 인간의 본능적인 욕구에 따라 육신의 욕망을 위해 살아가는 자를 두고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라고 예수님께서는 표현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계속된 본문 말씀해 보시면 잃어버린다라고 표현했습니다. 여기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바로 영원한 생명, 즉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와 대조적인 삶에 대해 소개하기를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한다는 표현은 자신에 대한 자학이나 방종을 의미하는 것이 아닌 자신을 부정하고 오직 그리스도만을 사랑하는 자들을 가리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런 자의 삶은 자신을 사랑하는 자들과는 다르게 영생하도록 보전된다라고 표현함으로써 그들에게는 이 세상에서 누릴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부여받게 됨을 예수님께서는 당신의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육신의 생명을 사랑하여 이 세상에서 그 무엇을 이루고자 하는 자는 생명을 잃어버리는 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자신의 생명에조차 미련을 버리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 말씀은 오늘날을 살아가는 성도들로 하여금 무엇을 버리고 무엇을 취하여야 할지를 알게 해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예수님의 역설적인 표현은 요한복음을 제외한 다른 복음서에서도 같은 의미로 이미 여러 차례 사용되기도 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39절에서는 자기의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고 말씀하시므로 나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함을 비유를 통해 깨닫도록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조금 더 구체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을 26절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을 따르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따른다는 뜻은 뒤쫓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담는다, 함께 간다라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려면
자신의 삶의 모든 목적과 의미가 이전과는 다르게 완전히 전환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내 의지가 아닌 예수님의 뜻과 계획에 자신의 삶을 완전히 복종시킴으로써 자신의 삶의 방향이 이전과는 100% 달라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사람이 그리스도를 섬기고 따르려 한다면 결국 나 자신의 생명을 조금이라도 사랑하지 말고 오히려 미워함으로써 그 모든 삶의 초점을 주님 앞에 맞춰 나가는 것이야말로 진정 주님을 따라가는 헌신의 자세가 되는 것입니다. 만일 가정에서 아버지나 어머니가 자녀들에게 관심을 갖지 않고 각각 자기의 삶만을 산다고 하면 그 가정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부모의 섬김과 헌신이 없다면 분명 그 자녀들은 불행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의 인생만을 위해 사는 가정이라면 그곳은 이미 가정으로서의 역할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비중의 젊은 남녀들이 독신주의를 주장합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싶어서 내 행복을 다른 누군가에게 빼앗기고 싶지 않아서라고들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은 이와 같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면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이 함께 이루어가는 영적인 공동체 교회를 위하여 살아간다면 썩어지나 한 알에 밀리신 그리스도의 섬김과 헌신의 모습을 반드시 우리의 삶 속에서 먼저 실천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고집과 자기 중심적인 삶의 모습을 다 내려놓고 그 삶의 중심을 주님께 맞출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바쁜 일정이 있다 하더라도 혹여나 내 삶의 시간으로 인해 손해가 생긴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의 시간을 주님의 시간에 고정시킬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의 물질을 오직 주를 위해 사용하는 그 모습이 바로 자기중심적인 사고를 내려놓고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신앙인의 모습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헌신의 삶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자신을 미워하고 싶은 사람이 과연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자신을 섬기기 위해서는, 자신을 향하여 헌신하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예수님보다 결코 사랑해서는 안 된다고 말씀하며 오늘도 경향의 성도님들을 향하여 나를 섬기고 따를 것을 요구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서라도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궁극적인 이유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본문 26절 중반절에 나 있는 곳에 나를 섬기는 자도 거기 있으리니 사람이 나를 섬기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귀히 여기시리라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위로의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17절과 18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여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사도 바울은 주님 앞에 고백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 헌신의 삶을 살기 원한다고 입술로는 고백하지만 여전히 우리 각자의 삶을 자기 중심으로 이끌어가는 사람은 참된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참된 헌신을 주님 앞에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눈물 없이 십자가의 길을 갈 수 없는 것처럼 자기 헌신 없이는 그리스도의 복음이 확장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을 따르는 진정한 헌신이 없다면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는 축복도 주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도 우리의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참된 헌신을 통하여 주님 앞에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사랑하는 경영의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하여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새로운 인생관을 알려주고 계십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음으로써 많은 열매를 맺게 되듯이 우리가 교회를 위하여 감당해야 할 희생과 헌신은 결코 헛되지 않음을 분명하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니 오히려 한 알의 밀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영광이 됨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상의 많은 불신 사람들은 자신이 행하는 희생과 헌신에 대해 되도록 많은 사람들이 알아주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영광의 자리에 스스로 올라가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이 누리게 되는 영광은 무엇입니까? 사람 앞에 대우를 받는 것입니까? 아니면 자신의 이름을 많은 사람 앞에 드러내는 것입니까? 결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의 영광이 자기 희생이었듯 그리스도인의 영광 또한 자기 희생밖에 없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 모든 건 내려놓고 오직 주님을 향한 섬김과 헌신만이 우리가 영원한 것을 얻게 되는 유일한 방법이 되고야 마는 것입니다. 경향교회 지하 1층에 있는 연합회의실, 당회실이라고도 부릅니다. 그곳에 가면 원로 목사님께서 하신 말씀을 이렇게 붓글씨로 써놓은 액자가 걸려 있습니다. 그 액자에 있는 내용을 읽어드리면 죽음을 통하여 생명이 나오고 자기 희생을 통하여 결실이 오는 것은 자연계나 영계의 공통된 천정의 법칙이다라는 글입니다. 다시 말해 하나님 나라의 결실을 위해서는 죽음, 자기 희생밖에 없음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할 때에 누가 알아주지 않는다 할지라도 희생의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자기 중심적 사고를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따르는 헌신의 자세로 여러분들은 감당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런 자세로 주님을 따라가고 교회를 섬기고 봉사하고 희생하고 헌신을 아끼지 않는 성도에게는 반드시 주님의 영광에 동참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귀히 여겨주시는 영원한 축복 또한 함께 체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사실을 깨닫고 우리 각자에게 맡겨주신 사명을 2018년 한 해에도 참된 희생과 헌신을 통하여 넉넉히 감당하는 경향의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13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십일조와 헌금을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세상 살아갈 동안
영상으로 교회 소식 보시겠습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총회가 지난주일 오후 제2성전에서 있었습니다. 식순에 앞서 담임 목사님의 설교로 예배를 드렸으며 후원회장 송기봉 장로님의 사회로 총회를 진행했습니다. 금번 총회에서는 사업보고와 2018년도 예산안을 발표하는 등 주요 현안을 놓고 합심하여 기도했습니다. 지난 주일 밤 예배 후 2017년도 교회 경상비 결산과 2018년도 예산안 심의를 위한 공동의회가 있었습니다. 담임 목사님의 사회로 진행된 공동의회는 2017년도 경상비 결산안 및 감사 결과와 2018년도 예산안을 보고받는 시간이었습니다. 2017년 한 해 동안 예산보다 넘치는 축복을 부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2018년에는 성도들의 가정과 기업에 더욱 풍성한 하나님의 축복이 있기를 소망합니다. 제27회 전국여전도회 수련회가 지난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파주 제네바 신학대학원에서 진행됐습니다. 약 750여 명의 전국여전도회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강사 김영곤 목사님과 송환용 목사님께서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는 주제로 풍성한 은혜의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또한 특강과 찬양제 등 특별순서를 통해 함께 교제하고 동맹하는 고려인의 영적 잔치가 되었습니다. 전국여전도회 수련회를 통해 드린 헌금과 찬조금은 제네바 신학대학원에 전달했습니다. 협력하신 모든 성도님께 감사드립니다. 금주 수요밤 예배는 제28에서 30여전도회 헌신예배를 드립니다. 설교는 이상민 강도사님께서 하시며 찬양은 한나찬양대가 준비하겠습니다. 금요밤 기도회는 오후 9시에 있습니다. 금주 기도회 중 특송은 고등부 SFC 교사일동이 준비하겠습니다. 임마누엘 청년회 새내기 환영식이 금주 금요일과 토요일 양일간 강화에 있는 로고스 수양관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집결은 금요일 오후 8시 30분 제2교육실에서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 낮에는 상반기 태신자각기 운동, 남녀전도회 연합회 원리회, 경향비전기도회, 2018년도 상반기 SFC 학습세례 입교 시침문답, 제네바 신학대학원 후원회 원리회 및 기도회가 있으며 밤에는 별들의 학교 후원회 헌신예배로 드리겠습니다. 교단 소식입니다. 제34회 전국 SFC 알뜰수련회와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이 금주 월요일부터 2박 3일간 켄싱턴 리조트 설악비치에서 있겠습니다. 교회 출발은 월요일 오전 10시에 교육관 4층에서 하겠습니다. 자세한 소식은 교회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우리 교회 처음 나오셨거나 등록을 원하시는 성도님께서는 예배가 끝난 후 한층 아래에 있는 친교실로 오셔서 담당 교육자님의 기도와 교회에서 준비한 선물을 꼭 받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오늘 각종 예물 드린 가운데 박동식 집사님께서 장모님의 장례식을 은혜 가운데 치르게 하심을 감사드렸습니다. 발산 사교기에 김점 집사님 보리떡 헌금 원나반 헌금을 드리고 또 발산 사교기 김점 집사님 은혜를 위해 후원 헌금 드렸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은혜를 교회를 부임하시는 박순희 목사님에게 우리 교회 각 기관에서 준비한 선물을 전달하겠습니다. 박수로 축하해 주시고 제가 두 차례 말씀드린 것처럼 박 목사님 지금 부임하시는 교회는 아주 그 약한 교회입니다. 우리 좀 그 나이 드신 장년 교우들과 또 주일학교 학생들이 대부분이고 한 25명 가량 이렇게 출석하고 있다 들었는데 하여 박 목사님께서는 하나님 뜻인 줄로 믿고 이렇게
담대한 마음으로 이렇게 이 사역의 길을 가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속적인 그런 또 기도와 또 후원을 부탁드리고, 이 방문시험 통해서 우리 전주 지역에 우리 또 서남로회에 또 참 우리 어떤 그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그런 교회가 참 또 튼튼히 세워지는 그런 즐거운 소식 우리가 계속 또 나눌 수 있도록 여러분 기억하고 기도해 주시길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 밤에도 경향의 성도들이 또 1월 마지막 주일 밤까지 온전히 지키며 드릴 모든 예배와 경배와 찬양과 또 기도를 드리시며 이 시간 드릴 물질의 예물까지 온전히 연락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우리가 은혜로 교회를 위하여서 또 개척교회 후원 현금을 드렸사오니 예물이 가볍게 쓰이게 하시고 우리 은혜로 교회 성도들에게 또 이 교회 부임하시는 박목사님의 큰 격려와 힘이 되며 참 30, 60배, 100배의 결실을 거두는 그런 기쁜 소식이 들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을 당할 때 아비오 제자까지 마중을 나온 로마 교회 형제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담대함을 마음을 얻고 죄수의 몸이지만 로마에 가서 전도자의 사명을 끝까지 감당하시던 것처럼 우리 경향인 성도들이 박목사님의 사역을 기억하며 늘 기도 가운데 마음에 두고 또 이렇게 물질로 후원한 이것이 우리 박목사님을 하여금 참 모두 영광과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는 가운데 또 담대한 마음으로 이 맡기신 새로운 사역지를 향해서 힘차게 나아가 그곳에서 많은 사람을 주께로 돌아오게 하고 은혜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이런 아름다운 전도의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인도와 보호하심이 기도 교리를 하면서도 오직 자기 중심으로 기복적인 그런 잘못된 사조가 판을 치고 있는 이 세대에도 우리 각자가 먼저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그 복음의 빚진 자가 되어서 오늘도 자신을 하늘에 썩는 밀처럼 죽는 자리까지 희생을 시키고 또한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며 자신의 모든 욕심은 다 내버리고 온전히 헌신하는 자가 되므로써 참으로 많은 열매를 거두는 영광에 함께 참여하기 원하는 우리 모든 경향의 성도들과 우리 은혜로 교회로 부임하시는 박수진 목사님의 사역과 그 가족과 그 교회와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모두 마쳤습니다. 평안히 돌아가시고 수요 밤 예배를 기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